정주리가 안영미가 꾸었던 신기한 태몽을 전했다. 22일 정주리 유튜브 채널에는 경축주린의 네 번째 천사가 찾아왔어요. 새 식구와 함께 돌아온 주리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에서 근황을 묻는 말에 정주리는 배를 어루만지며 이렇게 지냈다고 전했다. 현재 넷째를 임신 중인 그는 지금 5개월이다. 성별도 나왔다. 성별에 대해 되게 많이 궁금해하시던데 비밀이라며 말을 아꼈다. 넷째 태몽에 대한 질문에 정주리는 지금까지 애들 태몽을 한 번도 꿔본 적이 없다. 다 주변에서 꿔줬다며 안영미 언니가 첫째, 셋째 때 태몽을 꿔줬다고 털어놨다. 이어 영미 언니가 나한테 넌 아들 넷이야. 고춘에게 들고 있는 꿈꿔다. 넌 셋째가 아니야. 넌 네 명까지 낳을 거야 라고 말했었다고 놀라운 사실을 전했다. 정주리는 그래서 이번에 넷째 임신을 알게 되고 영미 언니한테 말했더니 언니가 난 알고 있었다며 놀라지도 않았다고 했다. 또한 엄마도 태몽을 꿨는데 머리 빡빡 민 동자 순인 5명이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이 내 남편이었다더라며 남편 포함해서 4명이 머리 빡빡 밀어서 5명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더라고 했다. 그러면서 엄마가 계속 태몽도 아들에 관한 꿈을 꾸고 있고 아들 아닐까 그런 얘기를 했다. 이건 내 운명이구나 싶었다며 비밀이라고 했던 넷째 성별을 암시했다. 한편 정주리는 2015년 한 살 연하 남편과 결혼해 슬아이스 아들을 두고 있다. 지난 11월 넷째 임신 소식을 전했다. 이소윤 에디터 콜론 소윤 리의 퍼프 포스트 케이아